자, 오늘은 또 날씨가 추운데 왜 나왔냐? 가을 하면 또 뺄 수 없죠. 제가 좋아하는 새우 먹어야죠. 자, 먹자. 9월부터 11월까지거든? 아슬아슬했어요. 아슬아슬하게 새우 지난번 저녁에 밥... 왔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갔죠 그냥. 밥 찼었어. 그래, 다시 늦은 시간에 왔는데, 왔는데 맞네? 그러면 새우 이렇게 가서 맛있게 먹어서. 새우가 그거래. 겨울에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준, 높여준. 지금 갑자기 추워졌잖아? 근데 지금 먹으면 딱이야. 거기가 완전 수산시장이야. 작년에 새우 먹었을 때는 맨 소주로 마셨는데 오늘은 맨날 못 먹었던 새우 머리를 제대로 먹어보려고 그래서 맥주 시켰어. 그랬어? 어. 기절 시키는 건가 봐. 많이 못 기절. 아, 빠른데? 색깔이 벌써. 그래서 뭐라고? 주황색으로. 보통 새우라고 하면은 네. 소주를 드시죠. 내가 작년에 먹었을 때 소주를 먹었죠. 근데 오늘은 아 자기 대부분 소주 먹긴 했다. 소주 먹었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그 마무리까지 생각을 했을 때 맥주가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마무리까지 생각하셨을 때 그쵸. 마무리 어떤 그 어떤 마무리죠? 한 새우 디저트죠. 머리. 아, 머리 먹을 때 맥주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맨날 소주 먹다가 머리 먹으니까 안 어울리는 거야. 아, 그래서 한번 맥주로 시작해서 아, 예. 마무리까지 맥주로. 마무리까지 맥주 그냥 해보려고. 아니면 뭐 소주 드시고 싶으면 소맥을 드셔도 되고. 저도 한 잔 정도 먹을 테니까. 아, 그게 가격이 좀. 아. 요즘 너무 올라가지고. 뭘 골라야 돼. 얼마지 소주? 모르겠어요. 이제 금액 보고 시키면 뭐 시키게 되니까 아무. 아,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저녁을 먹은 게 아직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먹을 거니까 제가 까드릴게요. 아 그래? 난 내가 사줄게 하면서 엄청 기세등등하게 들어왔는데. 아 그럼 자기가 계산하는 거 그거는? 내가 먹고 그냥 내가 계산하는 거야? 아. 내 돈 내산이네. 진짜 내 돈 내산이네. 아 제가 따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아 그럼 소주 시킬까 그냥? 왜요? 그냥 내 돈 내산이어가지고. 아. 자기 먹을래? 어, 한 잔 마실까요? 아, 안 마셔도 되지. 아니, 한 잔 마시고 싶어. 마시고 싶다고? 한 잔 마시고. 그 마실 아 마실래? 이거야 아니면 마시고 싶어요?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저 젊은 아, 이번 올해도 그 같이 새우를 먹고 내년에도 새우를 먹고 매년 매년 면역력을 키울 필요할 때마다 같이 먹자요. 안주. 안주. 아 미역국 맛있다.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 맛있게 먹는 것 중에 하나는 아, 사실 올해 첫 번째가 아니라서 자기 친구가 집들이 먹여줘서 음식으로 해줘가지고 다 익은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작업해드릴까요? 자기 안 먹어 아예? 아니 나도 자기 해주면서 좀씩 먹을 거야. 소금이 아 채소 좀 드셨어. 오 어때 색깔지? 와 엄청 크다. 엄청 크지? 응. 아 감사. 이번 지금까지 먹은 새우 중에 입에 제일 많이 꽉 차. 입에 제일 많이 꽉 찬다고? 응. 아아 감사합니다. 그 살짝 남아. 아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 뜨거웠어. 아까부터 계속 남아 있기를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야, 생각보다 이거 새우 까는 게 오래 걸리네. 나 잘 몰랐거든. 자기 근데 나한테 많이 까주지 않았어 원래? 네, 그러다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까주지 않았잖아.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약간 대결하는 느낌 나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대결해봐. 이번에는 짜고 나이에요. 좀 떨어뜨릴 뻔했어. 아 그럼 천천히 해 오히려. 급하게 해서 떨어뜨릴 거면 그냥 천천히 해주라. 어, 얘를 어 잠깐만. 좋았어요?
이렇게 소금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뜨거우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나. 그러면 식잖아. 아, 난 자기 손을 생각해줬지. 식는다니까 바로 다시. 이거 깻잎 논쟁처럼 새우 논쟁도 하나 있었잖아. 까주는 거 괜찮냐 안 되냐. 아~ 이거는 지금 내가 까보니까 느낀 거지만 이건 안 된다. 새우는 좀 하나 까는데 엄청 많은. 이건 좀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간다. 정성 많아. 정성 많이 들어. 좀 힘드네. 그치. 이거 은근 알배긴다니까. 너무 까다 보면 알배긴다. 아니 하나 까면은 빈 접시고 하나 까면은 빈 접시. 아니 이거 싫어냐?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일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머리 위주로 먹을 거야. 아. 잘 머리 위주로 먹고. 나 머리 좋아하긴 하지. 원래 머리 좋아하거든. 이거는 속고 자기 점점 빨라지는 듯. 근데 배 안 불러? 아니요? 어? 아니요? 배 부르지? 안 불러요. 나도 배가 부른 상태로 오진 않았는데. 아 고픈 어? 어? 나도 배가 고픈 상태로 오진 않았는데 잘 들어가요. 이게 단백질이랑 카토산 카토산인가 뭔가 그 아무튼 몸에 엄청 좋은 거라고. 이제 환절기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많이 먹어야 돼. 난 몸이 특히 약하잖아. 그냥 껍질째 다리만 떼고 주지 않는 이상 지금 손이 힘들지 이제. 손에 쥐날 것 같아. 손가락이 지금 쥐날 것 같거든. 이거 할게. 나머지 까서 주지. 이게 봐봐. 왜냐면 1단계 머리 잘라주고 다리를 뜯어주고. 아 잠깐만 이거를 자기 나보다 못 잘라. 아니야 얼마나 단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그랬지. 뭐라 이거 자 봐봐. 자기 나보다 못해. 이렇게 자르고 머리 뜯고 누가 먼저 까나 대결할래? 옷을 벗기고. 아 한번 해볼까? 해봐. 똑같은 조건 있어? 준비됐어? 시작. 끝. 안 되잖아. 아 예열이 다 됐었잖아. 끝. 너무 예열이 다 됐잖아 지금. 일단 먼저 파악하기. 파악한다. 크기 한번. 내가 더 긴 것 같은데? 비슷해요. 시작. 아 저 뜯어놨잖아. 말 안 돼. 아 진짜 잠깐만. 안 뜯었어. 타임. 헐. 줘봐. 왜? 누가 너도 이거는 좀 안 돼? 이거 손톱으로 지금 다 생선이 아니 살이 다 날라갔잖아 자기야. 그게 아닌데. 누가 승자인지는 두 번의 결과로 인해서 확실해졌어. 마지막 한 판 하고 3판 2선순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한 잔에 그렇게 안정했잖아. 자기 이제 새우 다 먹으러 나 배부르 머리 먹어야 돼. 왜? 아 더 큰 거죠 왜? 나도 작은 거 해야지. 나 이거 할게요. 아 안 돼 안 돼. 아 작은 거. 작아요. 아 뭐가 작아 자기야. 저기야 내가 자기보다 크잖아. 3 2 1 시작. 상태도 봐야 돼. 상처 나면 안 돼. 아 이거 새우 좀 이상한 거 골랐다. 아 안 되잖아. 끝. 예쁘다. 내가 먼저. 내가 빨랐어. 나 이미 확인하고 있어. 그 자기가 이겼어. 2대 1.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도 돼. 근데 어차피 내가 2대 1이니까. 둘 다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둘 다 자기 마음속에 1이야. 승부는 냉정하니까. 승부는 냉정하게 따지면 내가 이긴 거야. 자기가 오늘 나보다 잘한 거? 새우 많이 먹은 거밖에 없어. 아 미안. 자기랑 대결해서 진 적이 없어. 그럼 내가 이긴 거 뭐 있나? 없지. 있어? 많이 먹기? 만약에 새우 많이 먹은 거 오늘 대결했다면 자기가 이겼겠다. 하지만 그건 대결한 적이 없잖아 우리가. 그냥 자기가 많이 먹은 거지. 대결해도 소용이 없는 게 결과가 어차피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 자기가 이기기 때문에? 라면 하나씩 시켜서 라면 빨리 먹기 대결할래? 일단 배부른데?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일부러 보면은 살을 엄청 많이 남겼어. 보이지? 살을 막힌 거. 아니 입에 닿으면 엄청 뜨거운데?
꼭. 맛있어. 꼭. 꼭 먹고. 아니요. 이걸 안 먹으면 서운하거든. 해봐. 새우 한 마리당 몇 그램인지 알아보려고 했지 안 나와. 밤나리당 몇 그램? 아 그건 모르겠고 칼로리는 알아. 100g당 85칼로리. 그럼 자기 오늘 칼로리 이상 먹었어? 술을 먹고 뭐 하고 했으니까 저는 1500칼로리 정도 먹었어. 근데 붕어빵까지 먹어도 그래도 괜찮죠? 2000칼로리까지는 안 가져. 이렇게 먹으니까 금방 먹네. 껍질이랑 다리 때문에 많이 씹어야지 왜 그런가 봐 내가. 근데 내가 지금 몸에 좋은 부분 다 버리고 있는 거지. 그런 건 아니야. 우리 과식이 보면 안 돼. 그 여자의 그거 해줬대. 골반 다중? 아 아니야 그 뼈 밀도 적어주는 거 있지. 그거를 얘가 채워주는 거.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으려고 먹고 있는 거. 와. 아니 그 붕어빵에 김 붕어빵에 김치가 있더라. 이거다 냄새가. 아 거짓말 좀. 김치 만들었지. 와 신세계. 난 파스. 난 붕어빵 하면 이제 파스인 것 같아. 이거 먹다가 이게 단짠. 아 그게 만두 소극 여기다 넣으신 건가? 그런가요? 다음에 좀 더 먹을 거야?